가격이 얼마 올랐대요? 16% 올랐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가 감소했대요? 4% 감소. 이거 쓰면 될줄 안다. 이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4% 감소했어. 올랐는데. 봐봐. 올랐는데 감소했으니까 이게 뭐야? 가격 탄력성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파트 가격은 16% 올랐죠? 근데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 4% 감소했어. 그리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탄력성이야. 몇 분의 1이야? 요게 이렇게 되면 몇 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은 0.25야. 못해요? 못하면 이거야. 화살표 끝에 부분의 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 4 나누기 16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얼마? 일단 A는 0.25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하래요? 교차 탄력성 구하래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뭘 봐야 돼? 아파트의 수요량을 봐야 돼? 다세대주택의 수요량을 봐야 돼? 다른 거 봐야지, 다른 거. 다세대주택. 근데 요거 16%가 올랐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대요? 8%가 증가했죠?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 방향이 어때, 요거? 같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대체재야. 같으면 대체재. 그래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 그랬어? 대체재만 나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C는 답이 뭐야? 대체재. 뭘또 보완재야? 어? 저 봐. 아파트는 16%. 다세대는 8%. 증가, 증가. 대체재 일단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야. 8 나누기 16 하는 거야. 얼마 나와? 반. 0.5. 그게 B네. B는 그러니까 얼마? 그러면 답은 몇 번? 예, 요렇게 구한다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자, 한이가 안 와가지고서 막간을 이용한 거야, 이거. 자, 3페이지를 보세요. 7번입니다. 자, 7번은 누가 계산기를 빨리 두들기냐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절좀 보셔. 1억 원에 5년 후 1억 원에 현재 가치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1억 원에 5년에 미래 가치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미래 가치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어떻게 해요? 1지불의 미래 가치? 1 플러스 R의 5승이 되겠죠. 이거는 1 플러스 R의 5승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주어, 문제를 보세요.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현재 가치니까 이거야. 현재 가치는 이거야. 그래서 주어진 1억. 1억이라고 쓸래? 1이라고 쓸래?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현재 가치를 물을 때 계산기로는요, 무조건 나누기 하는 거야. 뭐예요? 나누기. 이자율이 얼마래? 7%. 그러니까 1 플러스 7이니까 얼마요? 1.07.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1.07을 몇번 나누라는 거야? 현재 가치면. 몇 번? 5번. 근데 두들기면 안 돼. 계산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1 나누기 1.07 이퀄. 됐어요? 이퀄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두들기라 했어요. 됐어요? 빨리 해보세요. 1 나누기 1.07 이퀄. 3승, 4승, 아, 1승, 2승, 3승, 4승, 5승. 됐네요. 얼마 나와? 9, 뭐, 얼마요? 7. 답은 3번이야, 그러면. 3번. 세상이 이렇게 쉬운데, 이걸 왜 못해? 만약에 미래 가치라면 어떡할래? 미래 가치 구하려면. 나누기가 아니라 뭐야, 이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니까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릴래요 여러분들은? 1 곱하기 이게 답인 거야. 그때는 미래가치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봐야죠. 연습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5년 후에 3,6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래서 이자율은 5%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어떻게 두드릴래? 한번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뭐 나누기? 3,600이라고 할래? 그냥 36 할래? 그 다음 나누기 1.0 이자율 5%니까 5 이퀄 몇 번 해줄래? 얘가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3,600만 원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래? 3,600만 원의 5년 후의 가치를 구하래. 그러니까 그렇죠. 36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천재네. 자, 7번 문제 같은 거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아이 세상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열불이 터져요. 계산 문제라고 안 해 이거. 맞출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8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얘기가 정률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야.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정액이야, 정률이야. 매년 감가 비율을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어? 정률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좀 보셔. 여기 보셔. 자, 이 건물이요. 몇 년 쓸 건물이냐면 30년 사용한대요. 몇 년이요? 예, 네, 30년 동안 쓰는 건물이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10%가 남는데요. 여긴 몇 프로였다가? 100%였다가 10%가 남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몇 프로가 사라지는 거요? 90%가 사라져.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없어졌대? 아니 30년 동안 90%가 없어졌대.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없어졌어? 한참 걸리네. 한참 걸리네.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시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90원이 있거든? 됐어요? 90원이 있어. 근데 그걸 90원을 갖다가 30일 동안에 다 썼대. 하루에 얼마씩 썼어? 아, 90원 너무 저기 현실감 없어서 안 돼? 그래요.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900만 원이 있어. 현실감 있죠? 아, 900? 그래도 좀 줄일까? 90만 원. 현실 호주머니 얼마 있어? 90만 원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30일 한 달 30일 잡고요. 30일 동안에 90만 원을 다 써. 90만 원을 다 써.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썼어? 천재네. 3만 원씩 썼던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뜻은 뭔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 됐어요? 1년 또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쓰는데 30일 뒤에 보니까 호주머니에 10만 원은 남았어. 왜? 여러분들 있으면 다 쓰게 돼? 아니면 조금 그래도 조금은 남기게 돼? 그게 장가율이야.
그래서 100만 원이 있었는데 얼마만 썼어? 90만 원만 쓰고 10만 원 호주머니에 남겼대. 하루에 얼마씩 썼어? 어떻게 알았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30년 쓸 건물이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10%는 남는데, 즉 10만 원은 남는데. 됐어요? 그럼 매년 얼마씩 쓴 거야? 없어져. 얼마씩 이 건물이 낡아서 사라진다는 거야? 3%씩.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걸 난 틀리는 사람을 이해 못해. 근데 아직도 왜 틀렸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들 그 1번 일단 답은요. 그 8번의 답은 1번 아니면 뭐겠어? 2번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 예, 쉬워요.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때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라 했어? 대사해주라 했어? 사대해주라 했어? 대사 이렇게 해주라 했죠. 그래서 100분의 100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라 그랬죠. 예, 그 두 번째 거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할 땐 뭐가 사례 부동산이 20% 저가였대. 그러면 어디다가 20을 빼줄래? 그러면 결국 여기다 20을 빼니까 얼마? 80분의 100은 뭐야 거기서?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이걸 포기한다니까. 자, 여러분들 그 8번 문제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자, 경제적 냉전수가 40년이었어요. 경제적 냉전수가 얼마요? 40년이었어요. 근데 잔가율이 20%였다면, 그죠? 예, 매년 없어지는 비율은 몇 프로다? 예? 아니, 그거 아까 거 했더니 또 못해? 자, 얘는요, 40년 동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여기 가서 몇 프로는 남아? 그러니까 몇 프로가 없어져? 몇 년 동안? 그러면 매년 얼마씩 없어졌어? 예? 2%.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40일 뒤에 보니까 20만 원만 남았어. 됐어요? 얼마 썼어? 천재네? 그럼 매일 얼마 쓴 거야? 이만 천재네!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이게 어렵다는 사람들 다 이해가 안 가. 1번이 그 얘기인데. 이거 숫자 좀 바꿨다고 또 대답을 못 해. 다시요. 경제적 냉전수가 25년이에요. 몇 년이요? 25년이야. 경제적 냉전수 얼마요? 25년입니다. 됐습니까? 예. 마지막에 잔가율이 25%였어요. 잔가율 몇 프로? 25%. 매년 몇 프로씩 없어져? 3%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죠? 몇 년 이게 얼마 없어졌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3%씩 딱 나오잖아. 아, 그게 1번 얘기야. 내가 지금 열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죠? 예. 그 다음 자 9번입니다. 9번은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수익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에 의한 거죠. 수익환원법은 이거죠. 순수익을 뭘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는 예를 가르쳐주고 예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라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예를 가르쳐주고 얘는 네가 구해가지고 내라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친절하게 두 개를 다 가르쳐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아주 불친절하게 두 개를 다 구해가지고 다 구하래.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거냐? 약간 불친절한 문제야. 이거 구하래 스스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여기 보시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야. 자, 간혼 총소득이 얼마요?
5초. 공실이 얼마요? 예. 그럼 유효 청소득이 나왔죠. 거기에서 못 빼야 돼. 경비. 자, 경비는요, 일단 가능 청소득이 얼마야? 네? 경비는 일단 유지관리비가 가능 청소득의 3%죠. 그럼 3%면 얼마요? 355. 예? 경비 일단 150이 있어.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고 화재보험료 경비 아니야. 와, 화재보험료만 경비야.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비는 얼마야? 이게 경비야.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순. 그럼 이제 된 거야. 5천에서 어떻게 하고? 계산기 빨리 두들기세요. 5% 니콜 빼기 250 하면 순소득이 나오겠네요. 이거 합치니까. 여기까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5, 250, 250, 4,500이네. 4,500 나오면 맞아요. 나왔어요? 진짜로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순수히 여러분들이 이제 4,500 나왔어? 얘를 뭘로 나눈다? 환원율. 환원율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니까. 몇 프로? 근데 문제가 약간 불친절했죠. 슬쩍 속이를 하고 환원율만 가르쳐 줘서 모두가 죠. 그럼 뭐 두 개를 더해야 될지, 두 개를 빼야 될지, 두 개를 곱해야 될지 또 망설여.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라니까. 순수익을, 장래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율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원율은 몇 프로요? 4,500 나누기 5%야. 그러면 5,9. 5,9. 45. 9억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또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지금 나누기. 0.05 해줬어? 아니면 그냥 45 나누기 9, 5 했어? 어? 다 필요 없어! 왜 0을 끌고 다녀? 45 나누기 5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뭐가 나와? 9억이 무슨 9억이 나와? 9 나오지. 9억 나오면 틀려! 9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럼 9 찾아서 써. 그러면 답이야.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9번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 10번은 무슨 문제예요? 원가법 문제네. 원가법. 원가법에서 적상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방법.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감가 수정액에서 오히려 재조달 원가를 빼라 그랬죠. 그래서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건 재조달 원가에서 됐어요? 뭐 빼고? 잔가율 빼고. 됐어요? 여기다 뭘 곱한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못 빼? 제조달 원가 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 8천만 원 들었죠. 그건 공사비야. 제조달 원가는요. 여러분들 지금 지으려면 얼마냐는 거야. 몇 프로 올랐대? 100%에서 125%가 됐어. 몇 프로 올랐어? 8천만 원에 25%면 얼마야? 2천. 4분의 1이니까 2천. 그러니까 2천이 올랐으니 8천에서 2천 올랐으니 제조단가 얼마다? 제조단가 1억이야. 1을 썼어요? 그 다음 잔가율은 얼마래요? 예? 아, 이건 또 저기였네요. 원가법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요 여러분도 우리가 정액법이야. 이건 정액법이야. 정률법이요. 예, 30%씩 없어진대 매년. 매년 얼마씩 없어져? 30%씩 사라지네요. 그럼 1억에서 지금 1년 지나게 되면 30%가 사라지니까 70%가 남죠. 30% 사라지는 건 논하지 마. 남는 걸로 해. 70%. 그럼 얼마가 돼? 7천만 원. 또 1년 지나면 요거에 또 70%가 남아. 그러면 70%면 얼마요? 77이 49인데 그거 못하지. 자, 7천만 원에 10%는 얼마요? 20%는? 30%는? 어휴, 천재네. 그럼 2,100배.
이거 사라진다며. 그럼 얼마야? 4,900만 원이에요. 이건 정율법이에요. 정율법. 자, 전년 대비 여러분들 거기에 잔가율이요. 최종 잔가율이야, 매년 잔가율이야. 아까 우리가 정액법 그 계산을 할 적에는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8번 문제 보세요. 최종 잔가율이야. 맨 끝에 가서 10% 남는다야. 여기는 맨 끝에 가서 10% 남는다. 매년 70%씩 남는데.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사라진다? 30%씩 사라진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산기 두들기세요. 지금부터. 얼마씩 사라져? 30%씩 사라지죠? 계산기 두들기세요. 1. 이거 1억이야? 1 빼기 30%. 했어요? 그 다음에 빼기 30%. 얼마? 얼마? 4구 나와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매년 얼마씩 사라져? 다시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제조달 원가를 구했더니 제조달 원가가 2억이 돼요. 그래서 됐어요? 그 다음 매년 잔가율이 80%래요. 그 얘기는 매년 얼마씩 사라진다? 20%. 얼마씩 사라져? 이럴 적에 3년 후 얼마냐라고 나왔어. 3년 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2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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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빨리 두들겨봐. 얼마 나와요? 아, 그래요. 1억보다 조금 크게 나오면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세상이 이렇게 쉬운 걸. 정말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 자.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풀었죠? 자, 2번 이제 해봅시다. 2번. 자, 2번은요. 시험 문제가 뭘로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을래? 작은 쪽. 자, A 부동산 작은 쪽에 동그라미 해봐. A 시장. 어디다 동그라미 됐어 보니까. 그러면 뭐야? A 부동산 발산이네. 발산 찾아야 돼. 자, B 부동산은 같으네요. 그러니까 순환이야. C 부동산은 어디다 동그라미 할래? 0.6. 0.6은 뭐야? 수요네. 그러니까 수렴. 발산, 순환, 수렴.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몇 번?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릴래? 안 틀릴래?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그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이런 문제 맞춰야 돼. 그 다음. 3번 문제. 입지계수 문제인데요. 입지계수 이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대각선으로 무려 몇 번 해야 돼? 무려 5번 해야 돼. 아니, 4번인가요? 무려 4번 해야 돼. 그 짓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계산기 두둑이다 잊어버려. 그 짓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A 부동산에, 그쵸? 자, 그러면 일단 A 도시는요, X산업이, 지금 X산업이죠? 예, 1000 중에서 400이니까 반보다 어때? 반작이니까 A는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A 들어가면 무조건 답 아니야. 답은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야. 됐어요? 그 다음 B 부동산 보세요. 반보다 어때? X가 반 크네. C도 어때? 반 크. D도 반 크. 반보다 큰 게 몇 개? 근데 답은 두 개밖에 없어. 하나 빼야 돼. 어떤 놈 빼라 그랬어? 제일 아슬아슬하게 큰 거. 제일 아슬아슬하게 큰 거. 일단요, B는요, 여러분들, Y산업하고 비교해보니까 얼마나 커? 400이 크죠. C는 얼마가 커? 150. D는? 근데, B는
겨우 500에서 650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커, 작아. 작은데도 150이야. 근데 D는 1000에서 1100, 그죠? 숫자가 큰데도 100밖에 안 돼. 누가 제일 아슬아슬하게 큰 거야? D는 빼버리면 되겠네. A 빼고 D 빼니까 답은 뭐야?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요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자, 5번은요, 여러분들 제가, 비장애 거야. 뭐라고요? 이건 시험에, 이거 올 정답 처리됐어요. 그럼 올 정답 처리됐으니까 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올 정답 처리가 됐는가? 계산은 안 되는가? 계산은 돼요. 계산은 되는데, 올 정답 처리했어. 그래서 이건, 언제 하냐? 마지막에 보는 거야. 자, 몇번 본다? 7번 보도록 하겠어요. 7번. 7번은 여러분들 뭐요? 가공유 유경순 그거 하라는 거야. 뭐라고? 가공유 유경순. 근데 다할 필요도 있어? 아니면 가공유까지만 하면 돼. 가, 공, 유, 경, 순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자, 여러분들 보니까 500만 원이래요. 임대료. 됐어요? 근데 얼마냐면은요, 60호래. 그러면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가능 총소득 얼마 나와? 5, 6. 예? 3억이네요. 가능 총소득 3억 나왔어요. 근데 공실이 얼마래? 공실은 얼마? 10%래. 그러니까 여기서 10% 빼라는 거야. 3억에서 10% 빼봐. 그럼 얼마 나와? 예? 10% 빼. 이거 계산하니까 2억 7천이죠. 유효 총소득은 얼마다? 2억 7천입니다. 근데 순영업소득, 유경순에서 얘는 얼마래? 2억 1000이래. 그 얘기는 경비가 얼마였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 봐봐. 2억 7천에서 2억 1000이 됐으니까 경비가 얼마다? 경비는 6천이래요. 됐어요? 근데요, 이 문제는 경비 비율을 뭐에 대한 비율로 보래요? 유효 총소득에 대한 비율이 원칙인데, 가능 총소득에 대한 걸로 보래. 가능 총소득은 얼마인데? 3억인데. 얘는 6천이래. 6천은 3억에 대해서 몇 프로? 한참 걸려? 20%. 여러분, 다시요. 3억에 10%는 얼마야? 그러면 6천은 몇 프로야? 천재네? 근데 그걸 왜 못해? 3억에 대해서 몇 프로? 20%. 답은 몇 번?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어려워, 쉬워. 이렇게 구한다는 거요. 그 다음, 8번. 자, 8번 찾으셨나요? 시장 가격 구하는 거요. 여러분들 그거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가치. 그걸 여러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비준가. 뭐라고요? 비준가.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구해서 구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원가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적산가야. 적산가예요. 임대료를 통해, 이건 수입이야. 이건 수익가예요. 수익가.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뭐냐면 적산가는 얼마다? 1억 2천. 원가 방식이니까 가중치를 얼마를 해야 돼? 곱하기 20%. 0.2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조성비용. 이게 뭐라고? 아, 이게 원가, 아니, 거래 사례였네요, 처음에. 1억 2천은요, 여러분들, 거래 사례잖아. 그러니까, 비중까지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0.5, 50%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순서를 안 맞춰놔. 여러분들 첫 번째 게 뭐야? 거래 사례를 비중가야. 조성비용이니까 두 번째 게 적산가야. 그래서 1억 2천에는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 방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0.5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성비용이니까 원가 방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1억 1천 곱하기 0.2를 해주라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가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0.3을 해서 더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6천 나온다. 여기는 2200 나온다. 밑에는 3천 나온다. 합치니까 1억 1200이다. 답은 몇 번?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다 풀었죠? 다 풀었죠? 4번 보세요. 7페이지에 4번이요. 다 풀어서 여기 있는 거 안 푼 거 있어? 없죠? 예, 7페이지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대출 받았어요? 2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됐어요? 근데 상환 조건을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야, 원금 균등 상환이야. 그래요. 몇 년 동안 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내? 그렇죠. 자, 원금 균등 상환. 이거라는 거요. 원금 균등 상환일 때는 아까 했어, 안 했어, 우리? 했죠. 그래가지고 원금은 나눠라 개월수록 연수로 나눠. 2억을 20년으로 납니까? 원금은 매년 얼마씩이다? 천만 원. 이거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이자입니다. 자, 이자는 몇대 번? 이자를 구해야 돼. 2회차죠. 몇 회요? 2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천만 원이야 원금은. 근데 자, 원금 이제 얼마 냈어? 천만 원 냈죠. 그러니까 원금 남은 거 얼마야? 1억 9천에 몇 프로? 5%. 1억 9천에 5%네요. 그러니까 얼마요? 950만 원이겠네요. 얼마? 합치면 얼마요? 1950. 몇 번? 4번 답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요 이걸 같은 문제의 유형별로다가 늘어놓지 않고 회차별로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문제가 그 문제야. 매년 그런 것들 비슷비슷하고 엇비슷한 것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틀릴까? 일관성 있게 아플까?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아까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아까 이 문제 푼 적은 없지만 나왔던 거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A는 뭐 구하래? 교차 탄력성 구하래죠. 오피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피셀 갖고 해야 돼? 소형 아파트 구해야 돼? 교차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뭘로? 자, 보세요. A 뭐라고 돼 있어? A는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오피셀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오피셀 가격이 얼마 올랐어? 10%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소형 아파트는 5% 어떻게 됐어? 수요가 증가했어. 일단 여기 보시오. 여기 같은 애? 뭐예요 그러면? 일단 대체제야. 그러면 요거 얼마 쓸래? 0.5 대체제.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5번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때요?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쉽대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워. 그 다음 4번 했나요? 4번 했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거. 웬만하면 다 못 쓰라 그래서 그냥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씁시다. 총 저 지 순, 부, 전. 여기는 순돈이야. 얼마짜리 부동산을 샀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내 돈은 얼마다? 6억이다. 은행 돈은 얼마다? 그러니까 4억이 들어갔을 거다. 그래요. 10억짜리 부동산 내 돈 6억 썼으니 은행 돈은 4억일 것이다.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래요? 4천. 근데 세전은 얼마래? 세전은 6천이래요. 됐어요? 그러니 순소득은 얼마요? 이게 이건 1억이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러면 딱 보니까 이거 몇 프로? 그 다음 이거 얼마?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 10, 그 다음에 환원율 10%. 혹시 환원율 4번인데 뭐라고 돼 있어? 얘가 답이 맞네. 2번에는 이거잖아. 이거 순서득 승수 2번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몇 프로? 야, 이거 몇 배? 이게 세전현금수지 승수. 그 세전현금수지 10 맞아 틀려? 아 이거 맞잖아. 그 다음 이거 몇 배야?
여기까지 몇 배? 이게 뭐요? DCR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얼마요? 2.5 맞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만 안 구했잖아.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 등수는 5니까. 이게 5래. 그럼 이거 얼마야? 2. 왜? 이거 오, 이거 나는 게 이거는 이거다 그랬잖아. 2. 2억이네요. 어려워?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정말 쉬워. 그 다음 7번 간평 문제죠. 무슨 문제? 간평. 자, 이거죠.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 해준다? 4. 사시지게 등 해준다. 일단 사례 부동산 얼마인가 찾아봐.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뭐, 저기 뭐야, 면적 같은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제곱미터당이니까. 일단요, 사례 부동산 세 번째 있네요. 공시지가가 얼마래? 200만원. 그러니까 2라고 써. 그 다음에 사정보정 필요해? 필요 없어? 왜?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시지게만 돼. 이거 필요 없어.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집가가 얼마 올랐대? 5%.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105. 요게 이제 시점 수정한 거야. 그 다음에 지역보정 해야지. 이거 지역보정 하는데 네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무슨 지역이래? 인근 지역일 땐 지역보정 필요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거 안 해도 돼. 됐어요? 이제 개별보정만 하면 돼. 그죠? 근데 개별보정은 여기 종합식으로 적혀 있어, 평점법으로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 종합식은 이럴 거야. 여기 절 좀 보셔. 다른 것처럼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이 5% 우위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종합식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적었어. 가로 요인은 어떻고, 환경 요인은 어떻고, 무슨 요인은 어떻고 하고 여기에 있죠. 여러 개의 저기로 나누어서 평점을 내래.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개별 요인은 평점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가로 조건, 그죠? 환경 조건, 그죠? 이렇게 평점법으로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상승식으로 계산하니까 그냥 하면 돼. 자, 가로 조건은 5%가 어떻대? 누가? 대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100분의 95. 열쇠니까. 됐어요? 그 다음. 자, 환경 조건은 어떻대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120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하고 5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무시해. 야, 근데 이거만 계산해. 2사보다 크게 나와 조금 작게 나와. 더했다가 빼줘. 여기 봐, 얼마나 더해졌어? 100보다 여기는 얼마 빼줬어? 5 더해졌다고 빼주니까 어떻게 써? 가짜 나오잖아. 근데 같은데 완전히 같다 그래서 조금 작게 나온다 그랬어. 무조건 조금 작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12만 해. 그럼 24 아니야? 24보다 조금 작은 게 답이야. 24보다 조금 작은 거 몇 번 쓸래? 4번 답이 되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2 곱하기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 다시요. 계산기는 어떻게 두들겨? 2 곱하기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 이게 답이에요. 요 순서대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제가 예전부터 이거 계산기 굳이 두드리려고 하지 말고 요거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갔잖아. 5 커지고 5 작아졌지. 그럼 어떻게 버려? 무시하고 요거 계산한 것보다 조금 어떻게? 작은 거 찾아라. 간단하다. 그러면 2 곱하기 120 할래? 2 곱하기 12 할래? 2 곱하기 12. 그럼 24 아니야. 24보다 조금 작게 적혀 있는 글자가 어떤 거야? 2354. 그거 답이야. 그렇게 찾으라고 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도 어때요? 맞지요? 예. 그 다음. 자, 이제 비장의 거. 어떻게 처리됐다고? 5페이지에 5번입니다. 올 정답 처리됐어요. 자, 일단요. 자기 자본 환원 수익률,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렛대오가죠.
얘가 왜 올 정답 처리가 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지 무슨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올 정답 처리한 거예요. 예. 세후 현금 수지는 있어요. 근데 무슨 세후 자기 자본이야. 그래서 했는데 계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더럽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걸 요하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요. 여기다가 이거 써야죠. 가, 공, 유. 그리고 일단은 유경순이라 여기에는 가공이네요. 예. 네, 총, 저, 지. 그다음에 이쪽에 순부전이라 해서 순, 저, 지 이렇게 써야 된다. 순저지. 왜? 은행으로 가는 것은 이자율이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저당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얼마짜리 부동산이었죠? 20억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몇 프로 대출 받았나요? 60%. 12억 대출 받았어요. 내 돈은 얼마다? 8억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상승했나요? 상승 안 하나요? 안 했나요? 거기 부동산 가격이 얼마 상승했다는 거 없죠? 가격 상승분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소득은 제로니까 자본소득은 굳이 더해줄 필요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순소득만 보는 거예요. 자, 얼마 순소득으로 올렸어? 예? 20억짜리 부동산 사서 2억의 순소득으로 올렸어요. 근데요, 이자율이 몇 프로요? 5%니까 12억에서 5%. 은행으로다가 얼마? 12억에 5%면 얼마요? 6천? 6천만 원이 은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얼마가 떨어졌어? 1억 4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세전을 구하래, 세후를 구하래. 그럼 세금을 구해야죠. 그러면 세금은요, 여러분들 영업소득세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자, 순부전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뭘 더하고? 원금 상환액은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뺀다? 감가액은 뺀다 이렇게 했죠. 그래놓고 여기다 뭐 곱해줘?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은행으로 간 거 얼마야? 그 다음 원금도 갔어? 이자만 갔어? 원금은 안 갔어요. 이자만 갔어. 그러니까 더해줄 거? 그럼 뭐만 빼주면 돼? 뭐만 빼주면 돼? 감가액만 빼주면 되죠. 뭘 빼? 감가액을 빼줘라. 가만 있어봐. 예. 여기 부채 서비스액 갖고 하면 안 되지. 여기요. 순, 저지인데, 예. 그쵸. 뭐 여기에다가 저기를 할 적에 요거. 순, 부, 전에서 세전에다가 해야죠. 얼마에다? 세전에다가 원금은 더하고 감가는 빼주는 거 아니야. 근데 요게 여러분들 이자만 갔고 없으니까 여기 1억 4천이 직접 된다는 거야. 원금 없고. 됐어요? 왜냐면 지분 배당 요 액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순수하게 번 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원금은 없고 감가액만 빼라는 거예요. 근데 감가액은요 어떻게 구하냐. 이 건물이 몇 년 쓸 건물이래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 정액법에 의하래니까 20년 동안 빵이 된대. 매년 얼마씩 없어져. 아이 뭔 소리야. 아까부터 한 건데 다시. 아니 이게 그렇게 익숙해지기가 힘들군요.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3페이지에 8번을 보세요. 3페이지에 8번. 8번 찾았어? 자, 30년 쓸 건물이래. 8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몇 년 쓸 건물? 근데 나중에 잔가율은 10%래. 그럼 매년 얼마씩 없어져? 3%. 어떻게 알았어? 그죠? 90%가 없어지는데. 그죠? 3%. 됐어요? 자, 다시 일로 오세요. 다시 이 문제로 오세요. 자, 이 문제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이 건물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니까 내용 연수가 몇 년이래. 20년 쓸 건물이래. 근데 잔존가치, 잔가율 이때 없대.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가 없어져!
20년 동안 100%가 없어져. 매년 얼마 없어져? 5%가 없어진대요. 매년 없어지는 건 얼마? 됐어요? 그런데 절 좀 보시오. 토지는 강가대한데 뭐만 강가대? 건물. 근데 맨 첫 번째 점을 봐봐. 건물은 얼마짜리래? 8억이 매년 얼마씩 앞으로? 5%. 그러면 8억에 5%면 얼마요? 감가액은 얼마다? 4천이었다는 거예요. 감가액은 얼마? 그러면 1억 4천에서 4천을 빼서 세율은 얼마래요? 얼마가 나온다? 2천만 원이 나오네요. 세금 얼마 낸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없나요? 1억 2천이네요. 그러므로 8억 갖고 내 손에 쥐는 돈은 1억 2천이래요. 8억 갖고 내 손에 쥐는 돈 얼마? 1억 2천. 1억 2천은 몇 프로요? 8억에 나눠봐. 12 나누기 8 해봐. 15% 나오겠지. 15% 아니에요? 정답은 15% 처리했다가 올 정답 처리했어요. 됐어요? 아까 저 이 언니가 이거 물어보고서 갔잖아. 못한다고.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못할 수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다고? 올 정답 처리했어. 올 정답이 맞아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풀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오류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요? 그거 보자는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 그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 담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 담았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내용 연수가 몇 년? 20년. 잔가율 얼마? 없어.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사라진다? 5%. 그 얘기는 감가율이 몇 프로다? 5%. 아까 나왔던 거 여기 그걸 여러분들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감가수정액의 감가율 5%.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놓고 그 5%를 여기에서 5% 빼야 돼. 감가는 누구만 돼? 건물만 되니까 토지 12억은 남겨놓고 건물 8억에서만 5%를 뺄 줄도 알아야 돼. 할 줄 알겠어? 닥치고 외우신 분들이. 그래서 닥치고 외우신 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올정답 처리한 거랑 올정답 처리 안 한 거랑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그놈이 그놈일까요? 아, 아니지. 엄청, 무조건 2.5점 다 올랐네. 누구나. 절대평가니까. 그죠. 어쨌든 내용은 어떻다? 내용은 심오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한데, 내신 분이 무슨 새우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그런 용어가. 뭘로 해야 돼요? 새우 현금 수지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죠? 새우 지분 배당률. 뭐 이렇게 나왔다면 몰라도. 그죠? 어쨌든, 요런 내용이요. 여기까지 했어요? 할 수 있겠어? 이건 못하겠어. 아니, 못하길 바래. 못하길 바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그 흐르면 알겠나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이로 요거 다룬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이런 식으로 이거